물걸레 청소기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오늘 영상 주목해 주세요. 손걸레질을 극도로 싫어하는 저는 물걸레 청소기가 진공 청소기만큼 소중한데요. 아직 물걸레 청소기 구매를 망설이거나 바꿔야 할 시기라면 오늘 영상 주목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걸레 청소기 4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비교할 제품은 에브리봇 엣지 에코백스 T9 진공 겸용 로봇 청소기, 쿠조 무선 물걸레 청소기, 유유즈 보봇 감탄 청소기입니다. 4가지 모두 최신 버전의 물걸레 청소기로 성능 좋기로 소문난 제품들이에요. 33평을 청소하는 데에는 성능이라든지 배터리 용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있는 스펙들 말고 진짜 사용 후기 다 좋다는데 나한테는 뭐가 잘 맞을까? 자세히 같이 살펴봐요. 각 제품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에브리봇 엣지는 로봇 물걸레 청소기의 대표주자이죠. 맵핑 기능이 없어서 간 데 또 가기도 하고 계속 안 가는 곳도 있고 똑똑하지는 않지만 배터리가 닿을 때까지 아주 열심히 청소하기 때문에 평이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에코백스 T9은 광고 진행으로 협찬받았었는데 광고는 끝났으니까 편하게 비교해 볼게요. 이건 진공 청소가 메인이지만 진공 겸용 로봇 청소기 중에서는 물걸레 기능이 최고라고 알려진 제품이에요. 진동 기능이 있어서 빡빡 눌러 닦는다고 이름도 빡빡이 물걸레고요. 빡빡이 물걸레가 장착되었어요. 시작하시려면 핫팻이 없는 구역으로 옮겨주세요. 맵핑 기능을 물걸레 청소 시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원하는 구역만 닦는다든지 청소 구역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가장 익숙한 형태의 무선 물걸레 청소기죠. 동그란 걸레가 두 장 달려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바로바로 밀고 다니며 닦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기본 중의 기본 청소기입니다. 다른 제품과의 차별점이라면 라이트가 있어서 가구 밑에 어두운 곳도 보면서 청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제품은 걸레로 바닥을 밀면서 닦고 다니는 방식인데요. 이 제품은 지속적으로 물을 바닥에 분사하고 브러쉬로 한번 밀어주며 그 오수를 흡입해버리는 방식입니다. 진공청소만도 가능하고 진공과 물청소가 함께도 가능한 방식으로 UV 살균까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로봇 청소기와 무선 청소기. 로봇 물걸레 청소기는 에브리봇 엣지 에코백스 T9, 그리고 일반 무선 형태는 쿠조 무선 물걸레, 유유즈 보봇 감탄 청소기로 나뉩니다. 선이 없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내가 손으로 끌고 다녀야 하나, 스스로 청소 작업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만 본다면 당연히 네이 만드는 로봇 물걸레 청소기가 더 좋은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이라면 로봇 물걸레는 정말 내가 끌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걸레질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에코백스의 경우 앱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작동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겠네요.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맵핑 기능과 관계없이 걸레질이 안 되는 곳이 발생하고 청소 시간이 1시간 정도로 꽤 긴 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소음이 계속 발생하는 것도 감안해야 하고요. 에브리봇의 경우 40분 정도 지났을 때 물 보충 알림음이 발생하고 에코백스의 경우에도 청소 패드를 새 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멘트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손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죠.
무선의 경우 사용 시간 내내 물걸레와 함께 이동해야 하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지만 구석구석 내가 원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청소할 수 있고 사용 시간 자체가 진공청소기처럼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면 로봇이 절대 못 올라가는 두꺼운 매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로봇도 내가 들어서 올리면 청소는 가능하지만 쫓아다니면서 청소할 거라면 로봇을 사지도 않을 테니까요. 일반 물걸레와 흡입 겸용 물걸레. 물걸레 청소기도 물걸레와 함께 동시에 진공흡입이 가능한 제품, 그리고 오직 물걸레 청소만 가능한 방식으로 나뉘어요. 진공흡입 기능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나뉠 것 같은데요. 사실 먼지나 머리카락이 많은 상태에서 진공청소와 물걸레를 한 번에 진행하면 결과는 매우 아쉬워요. 하지만 하루에 두 번쯤은 전체 진공청소를 한다든지 청소기를 밀고 나서도 남아있는 한두 올의 머리카락도 신경 쓰인다면 흡입 기능이 있는 물걸레 청소기를 추천드려요. 일반 물걸레 청소기는 청소 끝났을 때 걸레에 머리카락이나 먼지가 꽤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걸 다 끌고 다니며 바닥을 닦았을 걸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바닥이 깨끗한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흡입 겸용은 진공청소 후에도 남아있는 여분의 먼지와 이물질을 흡입해버리니까 깨끗한 걸레로는 진짜 미세한 먼지들만 닦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실제로 청소가 끝난 청소패드에도 큰 이물질은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쿠아 청소기와 걸레 패드 방식. 네 가지 모두 물통이 따로 있어서 물이 계속 공급된다는 점은 같지만 유유질을 제외한 새 제품은 모두 걸레 패드가 달려 있어요. 걸레로 바닥을 밀고 다니는 방식이에요. 유유질의 경우에는 바닥에 물을 지속적으로 분사하고 오수를 빨아들이는 방식이고요. 걸레 패드 방식의 경우 일정 부분을 닦다 보면 걸레가 더러워지고 중간에 교체해 주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물을 직접 분사하고 오수를 흡입하는 유유지의 제품은 항상 새 물을 뿌리니까 위생적으로도 더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깨끗한 물로 세척하는 방식이니까 바닥이 더 깨끗해진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역시 단점도 있는데요. 물이 고르게 뿌려지고 고르게 흡입되지는 않아요. 지나간 자리를 보면 일부만 물자국이 보이죠? 전체가 다 물청소가 되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해요. 낮은 가구가 집에 많다면 뻥 뚫린 곳은 4개 모두 물걸레질이 가능하지만 가구 밑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특히나 낮은 다리의 소파 또는 서랍장 밑은 들어갈 수 있는 청소기와 못 들어가는 청소기로 나뉘어요. 쿠조와 T9은 가볍게 들어가요. 특히나 T9의 경우에는 아주 깊은 곳까지 스스로 들어가 청소하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엣지와 유유즈의 경우에는 부피감이 있기 때문에 입구부터 막힙니다. 이점 또한 비교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난뭘 사야 할까? 케찹을 뿌리고 어떤 게 제일 잘 닦이는지 실험해 보았는데요.
그럼 난뭘 사야 할까? 정말 각각의 물걸레 청소기가 주는 장단점들이 달라서 어느 것 하나 포기하기가 어려운데요. 딱 정해드린다면, 난 기본에 충실한 제품을 사고 싶다. 금액적인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5, 6만 원대의 쿠조 물걸레 청소기를. 난 정말 걸레질이 싫어.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어 하신다면 20만 원대 초반에 에브리봇 엣지를. 단 문턱이 없고 매트가 없는 집에 적합합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서 바닥에 음식물도 잘 흘리고 빠른 시간에 청소를 끝내고 싶다. 혹은 반려동물의 털이 고민인데 가격은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30만 원대의 유유즈 감탄 청소기를. 집에 유선 청소기 하나는 있는데 로봇 청소기도 갖고 싶고 물걸레 기능도 물걸레 전용만큼 잘 되는 겸용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60만 원대 에코백스를 추천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